비가 계속 오네, 진짜. 이게 지금 본인이지? 근데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예, 인생이요? 진짜 많이 했네요. 뭐, 매니아예요? 제가 좀 되게 친한 지인분이 이쪽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봤는데. 맨 처음 오신 줄 알았어. 네. 그래도 절단은 잘 했다잉. 내가 보기에는. 본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섞여 지내기가 힘들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저를 좀 보세요. 네. 예, 저도 이렇게 잘안 쳐다보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잘안 쳐다볼 것 같아.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몸에 타투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많이 불리할 텐데. 왜냐면 내가 뭔가 좀 기피하는 성격이고 남들을 대하기가 좀 그런데 문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더 음해질 수 있어. 내가 옛날에 한번 그좀 짧게 이런 얘기 한 것도 문신도 하나의 음이다. 응? 예, 네. 그 얘기한 거 있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게 보는 것도 음이잖아. 지금 뭐 문신이 보편화되고 뭐 다들 하고 뭐뭐 뭐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치? 특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러면 어두운 시선도 음의 기운이거든. 근데 본인이 자체가 내가 보니까 지금 되게 쓰잔한 절에 염불하는 사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아니면 아니다 할래. 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기보다도 보통 본인 혼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주란 말이야. 많이 사람들하고 섞이는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 집에서 어. 뭐 항상 자택에서 번역 일도 하고 네. 좀 주식도 가끔 하고 주식. 자택 근무는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뭐야? 번역 쪽 하고 뭐 영어 같은 거? 외국어 쪽 하고 있고요. 주식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 하지. 집에서 거의. 이제 내가 보기엔 주식은 뭐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 맞아요. 아, 예.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줄게요. 혼자서 묵묵히, 예, 조용히. 예, 내가 보기엔 연애 경험도 없을 것 같아 본인. 오늘 연애 경험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네요. 어설픈 연애들이. 본인은 지금 뭐 만난 사람 있어요? 네, 지금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안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모쏠 멋져솔로. 네 그러니까는 혼자 이었다가 원래 그냥 연애를 안 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 못한 거야? 모태솔로로 정확히. 갈까요? 내가 보기엔 둘다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맞아 딱그 사주야. 그러면 이제 한국어 배우고 제가 옛날부터 문신을 너무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엄청난데. 그쪽에 그래서 이니셜 같은 거 조그맣게 조그맣게 예, 팔뚝에 예. 하려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남자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그분한테 이제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너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보고 싶어서 가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정도 상태까지. 아휴, 그럼 문신 매니아는 아니네. 그전에 조그만 거 하나 갔다가 그러면 아까 그 아는 지인이 그니까 그 남자친구야 맞잖아요. 지인이 문신했다는 게 지인이 아니라 지금 애인이잖아. 맞아요? 남자친구. 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 아이고. 근데 나는 전 나온 대로 볼게요. 예?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연을 만났다. 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음한데 내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음으로 올수 있다 그랬잖아. 내가 보기엔 본인이 지금 삶이 뭐 아까는 뭐 주식을 한다, 번역을 한다, 그대로만 그냥 꾸준히 갔으면 혼자 그냥 먹고는 살 거야. 그쵸? 그냥 뭐 만족하든 안 하든 그냥 굶진 않고 잘 먹으면 살 건데, 내가 보기엔 지금 본인이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돈이 생활이 그죠? 없어요. 예. 네.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나온 대로 얘기해 주면 사람 잘못 만났어요. 그 남자, 내가 하나 그 남자, 제가 나한테 그냥 묻고 싶은 거 물어봐봐. 그 남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라 했잖아. 뭘 묻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자. 2년 정도 만났는데, 응. 저는 변함없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을 믿고 있는데, 추위 많이 없긴 하지만, 뭐, 얘기를 해봤을 때,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죠? 작진 않았을 것 같아. 그동안 모은 거다 날렸을 것 같다. 내말 틀린 말 틀렸다고 하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힘들겠지. 1억분 좀안 되면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모은 돈인데, 지금 보니. 나이 40줄래? 그지? 예. 올해 보니까 딱 42이네. 남자는 몇 살인데? 2살 많아? 아이고, 참. 내가 그냥 전보다 보면은 오늘은 참 부동산 갔다가 말도 안 되게 순진해가지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당해가지고 또 힘드신 분도 봤고 또 본인처럼 또 연애 경험이 없는데 위험한 연애만 안 하면 될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분이 위험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던 점사를 받고 근데 지금 본인은 조심하라는 연애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달려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 주변에서 얘기한 거다 맞는 말일 거라고 난 보고 뭐 사람이 직업이 뭐 타투를 한다고 해서 다 나쁘진 않지만 내가 보기엔 본인한테 내가 보기에는 본인의 마음을 뺏긴다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본인한테 작업을 걸었다. 예? 작업을 걸어서 여지를 주면 본인은 반드시 예, 이렇게 될 사이지 여지도 안 줬는데 본인이 가서 이렇게 관심 있다고 막 이럴 사주가 못되고 성격이 못돼. 천성도 못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당신을 꼬신 거라고 난 볼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만난 지 얼마 됐다 그랬지? 2년? 그럼 2년 동안 전자세 다 털렸어. 예? 근데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보시다지? 이 남자가 잘해줘요? 내가 보기엔 지금 뜸할걸? 그죠? 불안하죠? 힘들죠? 그래서 사람은, 에휴, 그래.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연애 시작이 됐고,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걸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얘 만나서 내 몸이 다 지금 낙서가 돼 있고, 응? 내 통장이 빈털터리가 돼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만 좀 보면은, 내가 잘 만났는지, 만나야 될 놈인지, 이 사람하고 내가 잘될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 마음을 물어보는 게 맞는지 답은 거기 딱 나왔다. 통장 비었고 내 몸이 낙사가 돼 있고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여기야.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고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같이 맛있는 거사 먹고 내가 보기엔 돈쓴 것도 아닌 것 같고 에? 같이 뭐 쇼핑 가서 돈쓴것 같지도 않아. 에? 그냥 뜯긴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얼마가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 내말 틀려요? 그죠? 맞네요. 그래도 제가 뭐 저는 못 헤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 아, 미안해. 모르겠다는 건 너무 답답해서 뱉은 말인데, 이건 방송이 아니면 내가 10시간 얘기해도 못 알아들 얘기예요. 본인 마음이 다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경험을. 아우, 난 모르겠다. 이게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 남자, 본인한테 그냥 작업한 선수야. 응? 내가 봤을 때는 여자 많아요잉? 사방이 여자다, 사방이. 본인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닐 거라고. 지금 본인은 당했다는 얘기도 안 들어와. 난 당한 거로 보이는데, 본인은 당한 거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힘드니까 도와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남자가 연락이 뜸하고, 예전 같지 않고, 시큰둥하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죠? 아, 그래서 온 거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나 망했다고. 본인 망했다고. 사람 잘못 만났다고. 당한 거라고. 선수란 말 들어봤죠? 남자도 선수. 여자 꼬시는 옛날 얘기로 제비. 에? 에, 제비 한 마리 본인이 키워 놓은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제비가 이제 둥지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잘안 오는 거야. 에? 본인이 그냥 둥지였어. 편안한 둥지가 아니라 그냥 이용의 둥지. 잠시. 내가 보기엔 더 이제 올 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악한 소리 나올 것 같아.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문신은 어떻게 할 거야? 뭐, 한 거는 본인도, 왜? 그래.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울지 마요. 울면 진짜 우리는 힘들어. 뭐냐 할까? 그냥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나쁜 사람 만났구나. 내가 더 이상 뭐 이랬다 저랬다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봐야 본인 마음만 더 짜증 그냥 본인한테 본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고 악이야 목적으로 접근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가 보기엔 되게 많은데 본인은 코앞에 그 사람 옆에 그런 여자가 있었어도 본인은 눈치도 못채 그만큼 둔하다고 예? 알았죠? 지금 본인이 그 사람 좋아하는 마음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뇌물의 부도야, 본인도. 내가 보기엔 지금 힘들다 그랬죠? 그냥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하고 당장 끝내시고, 내가 보기에는 집도 이사해. 왜? 왜? 이 사람이 올까봐? 어, 그것도 있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꼭, 예, 또, 진주투 턴다고. 본인을 털려. 그러면은, 그래서도 이사하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사해. 내가 보기엔 본인 그 집에 있는 것도 힘들 거다. 좀 들어왔겠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그죠? 예. 밥 먹어요. 이게 뭐예요? 예? 아,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본 말을 할까요? 아유, 그냥 헤어진 거야. 말도 안 했는데. 헤어져야 되고. 알았어요? 그래야 본인 산다. 그 사람은 그냥 본인 이용한 거고, 본인은 그냥 이용 당한 건데, 본인만 그냥 사랑한 거야.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더 갔다가는 더 문벌이고, 진짜 나중에 지금 뭐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거 뭐 번역이나 되겠어요? 실수하지? 마음이 벌렁벌렁한데 지금 맨날 불안하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좀 시간 있어요. 그럼 돈도 없는데 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봐돈 떨어지면 그때 가서 정신 좀 차려줘. 근데 그때 가서도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본인은. 진짜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본인 천성이야. 그만큼 약하고 어둡단 말이야. 알았어요? 내말 틀린 말 아닐 거야. 그러니까는 죽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단 말이야. 본인은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야. 뭐 친구나 만나고 다녀요, 근데. 본인 사주는 내가 보기엔 주변이 많지가 않아. 이제 한명 제대로 만나가지고 어? 믿을 만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 친구 의지하면서 그 친구 바른 말 해줄 거야, 100%. 뭐 점쟁이 아니어도 알아. 잉? 그래서 빨리 닫아. 그리고 이사 가서 어떻게든 좁든 줄여가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전화번호 바꾸고.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낫다. 알았죠? 더 이상 뭐 얘기해봐야 본인한테는.
눈물만 계속 흐를 것 같아. 알았지? 아무튼 선수야, 선수한테 당한 거야. 그런 드라마나 사연 있는 것도 많이 읽어봐. 그러면 아, 내가 이랬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야. 본인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알았지? 뭐가 아니야. 아니, 정신 차려요. 알았습니까? 10시간 얘기해도 본인 못 알아들어, 지금은. 아. 그냥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알았죠? 나중에 진짜 힘들면, 일단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때 또 전화 한번 해. 알았죠? 아유, 진짜. 문신 어떡할래. 아,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